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아, 여기에 꽉차 있던 다육이들 협찬 받았던 거요? 오늘은 요거 아메치스 마지막으로 심어 주겠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분갈이하면서 정말 행복했고요. 얘는 잘 이렇게 굵은 마샤토를 좀 깔아 줄게요.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하고, 얘는 묵은둥이지만 뿌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만 덮어주려고 합니다. 이 정도 흙에 있던 것만큼만 살짝 이렇게 해서요. 이렇게 세워서 이 정도로 하고 심으실게요. 동글동글, 요것도 약간 미인과처럼 잎이 동글동글하네요. 앙증맞게 아주 달복달복 붙어 있는데요.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요. 키워볼게요. 얘도 처음 키워보는 건데 아메치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같고 그렇긴 한데 다 이름이 다르고 종류도 많고 볼 때마다 아 키우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은 항상 생기고.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게이 다육인 것 같아요. 보니까, 키우다 보니까, 새로운 거 보면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몇만 가지라고 하죠. 아, 그래가지고 종류가 워낙 많은데 그거를 뭐다 키울 수는 없고. 여튼, 그래도 저렴이 국민 다육으로 이렇게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. 근데 다행히, 또 이웃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또 저를 또 소개해 주셔서 숙인의 다육의 사장님이 또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또 행복하게 그동안 또 분갈이를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요를 앙증맞게 잘 심었고요. 잘 심어줬고 심어줬고요. 이런 표를 여기다 꼭 고, 잘, 이제, 돌보는 일밖에 없겠습니다. 아,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, 저기 되면은, 시간 되면은 한번 그동안 협찬받은 거 다육이를 몰아서 한번 또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, 동글동글동글 귀엽죠? 아무튼 이렇게 잘 심었습니다.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. 협찬해주신 숙인의 다육 사장님 감사드리고요. 대박 나시고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잘 키워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 유튜브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